친구들 안녕!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규홍 전도사님입니다. 보리떡교회 작은 마을 김유라 전도사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연주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곧 계약 소식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더 많은데 전도사님이 이제 생각하는 하나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맞아요. 저 생각났어요. 뭐요? 모든 친구들이 방구를 켜요. 아, 방구! 아, 방구! 어? 지금? 저 방구 소리 진짜 리얼하게 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진짜 리얼한 거. 아, 방구 소리 좋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냄새나요. 아, 방구 아니에요? 방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태어나기 전에도 갖고 있어요.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거.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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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왜요? 그냥 나는 태어날 거야. 난 태어날 수 있어. 네. 힌트를 두 전도사님 위해. 힌트 해주세요. 힌트. 불러주는 거예요. 정답. 가위바위보. 정답.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요.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사님들 같이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모두 다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오늘 같이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데 기역, 니은, 너무 디귿 이렇게 자음 모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친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펜을 들고 이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요 안에 공간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이름에 있는 자음과 모음들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친구들 보여줄게요. 박윤주. 네, 저도 다 했어요. 저도 이규용. 우와, 글씨 잘 쓴다. 저는 점점 글씨가 커지네요. 저만 작은 것 같아요. 혹시 전도사님들은 네.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이름이 굉장히 특별했어 기억에 남아 하는 그런 이름 있을까요? 저는 네. 예전에 네. 같은 학교 다녔던 네. 한 누나의 이름이 김두리였어요. 김두리? 그래서 우와 이름이 참 신기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 두리라는 사람의 이름 가진 사람의 언니가 하나? 김하나. 하나 두리. 저는 기억에 남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많았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외자라고 하죠. 네. 바로 저희 아빠예요. 아, 아버지. 네, 성이 당연히 박이겠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박군! 땡! 박! 땡! 그러면 바로 박래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치고 성을 자기 성 붙여서 좋아요. 자기 성 붙여서 서로의 자녀 이름 지어주기 어때요? 좋아요. 박씨로 한번 해볼까요? 박윤주 전사님? 네. 박씨로? 박. 박자. 자야. 영어로 리드. 엄마 여기다. 제 이름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씨로? 이씨. 이희. 이화. 유곡 이희. 돈 많이 벌으라고요? 그럼 유라 전사님은요? 저는 제 이름이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김랄라. 저는 김양식장. 저는 김밥. 죄송해요. 잘 말해줘. 자, 그럼 한번 이걸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붙이고 뭐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붙이고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요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저는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 이야 색깔 셋이 각각 다르네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예배하는 우리.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잘 지내니? 보고 싶어. 잘 지내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까요? 짜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어떤 모습을 만들었는지 한번 윤주 전도사님부터. 우와 저는요 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을 그려봤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들고 찬양을 가면 쓰고 있는 친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팩했어요 실패. 아 팩했어요?
친구도 열심히 웃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높이 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다 찬양하는. 규용 전도사님은요? 저는요? 네! 와! 공간을 그렸어요. 와! 공간이네. 우리 이음마을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음마을에 네. 무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무대에 네. 전두사님도 살짝 그렸어요. 아, 네. 친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자 1, 2가 있습니다. 네. 이 의자 1, 2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그래가지고 앉아서 웃는 얼굴로 신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네. 1, 사람 2, 3. 의자 1, 의자 2. 이런 아, 모습입니다. 네. 전두사님은 네. 기도하는 모습, 우와. 찬양하는 모습 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우와. 모자도 만들어보고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한 친구는 우와. 이 네모를 가지고 여기 하트가 막 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와.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작은 마을 이웃 마을 친구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네. 교회는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맞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곧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작은 마을, 이웃마을, 보일떡교회, 가까운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내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보았잖아요. 소감 한번 다섯 글자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교회 곧 만나. 교회 곧 만나. 우리 친구들 교회니까 우리 친구들 곧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네네. 말해봤어요. 좋아요. 네. 저는요? 모여 예배해. 모여 예배. 자, 저는 아주 심플하게 네. 다음 주에 봐. 안녕. 다음 주에 봐.